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자,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iving of gives까지 전체가 묶여요. 그래서 giving이 주다, 동명사로 썼어요. 단수죠. 선물을 주는 것은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또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practice는 여기서는 연습 얘기보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져 오다의 뜻에서 시행 되어져 왔다. 자, in every civilization은 모든 문명에서 뭐 뇌물이랑 똑같죠. 자, it is a basic human nature. 자, it이 또 가족으로 썼네요. 그것은 기초적 말을 버벅거리고 있어요 지금. 기초적인 인간의 의식. 자, 의식이란 말이 정신이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관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관행인데, 자, 대시 진주어. 자, 어떤 진주어냐면 ritual that exists. 아니네, 여기서 잘못 봤네요. 자, 그래서 it을 여기서는 선물 주기라고 봐주면 됩니다. 선물 주는 것. 그래서 동명사를 it으로 잡으면 됩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인간의 기초적인 의식인데, 그래서는 진주어로 잡지 말고 관계대명사로 잡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뒤에 보면은 s 들어갔죠. 그러면 단수, 단수,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선물 주기의 관행들은 존재 해왔는데 모든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자, throughout은 전체 지역, 전체 지역이었는데 life가 들어가네요. 내내라고 하겠습니다. 삶에서 내내 throughout life. 자, 선물들은 are given 수동태 주어지는데, 자, to mark가 뜻에서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으로 표시하기 위해, 그러니까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서 뜻이에요. 상황, 어떤 사건들을. 자, such as like the birth 1번 생일이나 marriage 결혼.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end 3번 retirement 은퇴 같은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회학자, 자, 사회학자들은 복수죠. 자, 보는데 선물을 as 자격으로서. 자, 마커로서, 아까 마크랑 똑같죠. 여기 똑같이 마크 하기 위하여 마커로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표식, 자, 표식으로서 표시하는 뭐 대상으로서. 자, 뭐 소셜 릴레이션십 사회관계의 표시로서. 자, between givers, between AMB죠. 자, 주는 사람, ER 사람, and 자, 여기서는 recipient가 들어가죠. 영수증, 수취인.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영수증이 아니고 수취인인 사람으로, recipient, ENT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when 친구들이 수업할 때. 자, 그래서 친구들이 수업하단 말이 있어. 나쁜 뜻 아니에요, 이거. 또 남자친구들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수업은 여기서는 교류. 교류하다 뜻이 바꾸다. 서로 주고받다. 주고받다가 제일 좋아요. 주고받다. 주고받을 때 선물을, 예를 들어서. 자, there is 유도부사 단수죠. 자, unmetered expectation의 명사하게 들어갔죠. 자, 거기에는 글로 안 적힌 기대치. 자, 글로 안 적힌 기대치가 있는데, 그래서 명사 형태입니다.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그 선물이 저 will be, will 접속사 be 될 것이라고. 자, with of roughly는 대략적으로. 자, be 뒤에는 명사 value 들어갔습니다. 같은 가치가 될 것이고, 내가 주는 만큼 받겠지라고. 자, showing 하면서. 자, showing 하는 대상은 사실상 이란 교류요. 아까 있죠. 어디? 수합이죠. 아, 수합, 교류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란 교류의 성질을 받아주니까 능동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이게. 선물을 교환한다는 사실 혹은 아이디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능동의 뜻이 ing, 여기 주의. 자, 이런 아이디어는 보여주는데, 자, 사람들이 자, have, 자, equality, 동질성, 불평등. 동질성이란 말은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of status, 예. status는 지위. 자, 지위란 말은 사회 상태에 있어서. 사회적인 상태에서.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employee부터는 고용자. 자, 고용자는 고용되어진 사람이, 그리고 보스가 주어 1번, 주어 2번이죠. 자, 월 익스체인징 하고 있는 중일 때, 교류. 교류하라고 하면 지금 교환하고 있을 때 선물을. 자, 여기까지 시간이고요. if절, 부사절. 자, 보스는 아마도 우드 또 동사 원형 be 있었죠. be expected, 기대하다 아니고 되어진다로 썼어요. 자, to give, 주는 것을, 더 큰 선물을. 보스가 소고기 써놓은 거죠. 자, in return은 보상으로. 자, 하면은 this generosity는 보스의 너그러움. 자, 보스, 사장이죠. 보스의 너그러움. 그러움에 대한 보상으로. 자, employee, 고용자들은 아마도 또 동사원형 be expected, 기대되어지는데 또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to 보스 AMB, 자, work hard. 뭐 hard가 또 부사로 동사 수식해줘요. 열심히 일하게 기대해주시고, 또 그다음 expect to 동사원형에 지금 to 뒤에 동사원형에 1번 동사원형. 자, 여기서도 또 사실상 기대되어진다에 to 생각되고 동사원형에 2번 들어간 거죠. 자, be 되는데 respectable 형용사요. 그러면은 존중, 각각. 자, 그러면 존중하도록 기대되어진다. 사장님, 사장님 사랑해요. 그래서 respect이면 각각이란 뜻이니까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글의 소재는 빅키씨가 선물이 어떤 뜻과 의미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의 의미와 사회적 관계.